근데 수업 시간에 주는 이유는 왜 주냐면은 꿈을 갖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꿈을 갖기 위해서.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수 중에서 잠이 가장 많은 가수는 이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이미자. 그런데 어부 어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수는 누구일까요? 어부들, 어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수. 손 들고. 배철수. 정답 나오세요. 누구야? 나오세요. 아, 30만원권, 네, 상품권을 도둑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남이 상타면 박수 치는 것도 하나의 봉사다. 네. 한 문제 더 드리고, 좀 됐나요? 네. 이거 호딱 벗고 있으니까 얼마나 추워. 괜찮아요? 네. 알았어, 알았어요. 네. 한 문제 더 드리고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연을 할 때 박수도 많이 치고 춤도 막 추면은 저희도 선물 그분들 막 드릴 거예요. 기본이죠. 맞죠?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동물들도 서열이 있다고 하는데 여우와 개, 개와 여우 누가 더 형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 네. 손두고 손두고 정답. 여우. 왜? 왜? 아, 여우 같다. 다른 분은요? 네. 개가 형이다. 왜? 그러면 개가 동생이지. 정답 나오세요. 여우하고 개하고 누가 형이냐면 여우가 더 형이라고 합니다. 애들은 울음소리로 알아본다고 얘기를 해요. 여우는 어떻게 울어요? 아우 이렇게 울죠. 개들은 형형형 형, 형 이렇게 울잖아요. 나오세요. 네, 정답 처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검정 티셔츠가 너무 멋져 보이십니다. 아, 블라우스가. 네.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 평택꽃나들이, 네, 2부 행사 오늘 진행을 맡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남자 김종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잘 못했지만은 많은 여러분들 박수 쳐주시고요. 네, 호응을 해주시고 고맙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오늘 첫 번째 무대를 꾸며드 팀은요, 아주 유명한 우리 고구장구 팀을 모셔왔습니다. 사단법인 아랑 고구장구 안중지부 사랑보리 예술단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을 여러분께 인사드릴지 궁금하시죠? 자, 큰 함성과 박수! 모시겠습니다.
사랑.